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무리한 뒤 개각 단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각 대상은 국방부와 문화체육부 등 두세 개 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혜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개각 대상엔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검증은 다 마쳤고 대통령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며 순방 귀국 후 개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초선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의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지난 7월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에 동행한 바 있습니다. 잼버리 부실 준비 책임론이 불거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론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올랐는데 김 전 위원은 복수의 자리에 거론되고 있어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